안녕하세요. 이리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점, 합격을 하려면 어떤 수험 습관을 가져야 하나요? 어떤 수험 습관을 길러야 하나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답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집중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합격을 만드는 성공 수험 습관에는 첫 번째, 1. 아침 공부 습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2. 철저한 시간 관리. 3. 주변 환경 통제입니다. 에 뭐야,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들어보세요. 왜 이것이 중요한 건지. 사실은 습관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것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자, 어떻게 이걸 우리가 오늘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침 공부 습관은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도와주는 그 뇌 신경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 있죠. 그게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들이 뭔가 명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외울 때는 갑자기 자기가 막 불어도 안 좋아하고 독어도 안 좋아하고 막 이러다가 명품 이름 외울 때는 뭐 너무너무 잘해옵니다. 줄줄줄줄 외우죠. 근데 남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그 명품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 무슨 저거죠? 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무늬가 그 명품의 그 시그너처 그 로고가 농협 마크랑 비슷한 거 있죠? 뭐. 그래서 남자분들은 너 농협에서 가방 샀니?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은 그런 거 굉장히 잘해요. 한번 들으면 명품 브랜드는 잊어버리지 않고요. 그 명품 브랜드 안에서도 각가지 라인들이 있죠. 그 라인도 다 기억을 해요. 그런 거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학습을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뇌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세로토닌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세로토닌이 아침에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저녁에 공부하시는 것보다 오전에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더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녁에는 정말 나 혼자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공부하는 거라면 오전에는 순풍에 돛달고 가는 그런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로토닌을 충분히 활용해보자. 자, 그렇다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건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뇌에서 나오는 그런 화학 물질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자, 뇌의 기억력과 창의력, 항상력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울증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세로토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분과도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우리가 뭐 어떤 뭐 소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거기에도 많이 관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쓰이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공부하는 학습의 기억력과 기분 같은 거 그런 거에 많이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세로토닌을 높여야겠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같은 능력의 두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똑같이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은 세로토닌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더 배에 돛을 달고 순풍에 배를 띄우는 격이 되니까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자,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높여보자. 그러면 세로토닌을 높이는 거에는 뭐가 좋은가? 세로토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리고기, 돼지고기. 여기까지 기분 좋죠? 소고기, 각종 고기들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이 풍부한 콩,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닭고기, 해산물, 고기류는 다 좋네요. 그래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미 조건이 잘 성립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란, 우유, 치즈, 신선한 유제품들.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제철 과일들, 그러니까 신선한 식품들이 좋아요. 자, 그리고 바나나 뭐 이런 거 있죠? 바나나도 많이 들어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면 세로토닌이 활발히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막 좀 인스턴트랑 뭐 정크푸드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신선한 음식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드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세로토닌을 반대로 그럼 감소시키는 그런 음식들은 없는가? 있죠?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 세로토닌을 감소시키는 음식은 자, 벌써부터 슬픕니다. 제가 좋아하는 빵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흰 쌀 이런 거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되게 슬픕니다. 카페인 안 됩니다. 커피, 녹차 이런 거
물론 뭐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스트레스가 더 안 좋으니까 하루 한 잔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뭐 그 정도는 저는 마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이 마시는 거 도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쿠키 그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설탕,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우리 혈액을 되게 끈끈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다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왜 설탕을 나쁜 음식이라고 하고 하얀 밀가루를 왜 나쁜 음식이라고 하는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안 좋대요. 자, 그리고 정크푸드,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있죠.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좀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세로토닌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 능력을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오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전에 위주로 집중적으로 정신 맑을 때 공부를 해야겠죠? 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킨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 늦게 3시간 공부하는 것이 아침에 1시간 공부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다고 하죠. 어떤 거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바보 아니면 당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공부를 선택하겠죠. 선생님, 근데 저는요, 밤에 공부가 잘 돼요. 잘 되는 것 같긴 할 거예요. 아마 밤에 모두 잠든 후에 공부할 거야. 뭐, 그래서 다 재워놓고 나서 조용한 상태에서 그때 책상 앞에 앉으면 뭔가 좀 더 집중력이 오르는 것 같은 기분. 저도 왜 안 느껴봤겠습니까? 저도 느껴봤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장기 기억력으로는 잘 가지는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뇌 상태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훨씬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부를 활용을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철저한 시간 관리입니다. 자,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요?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자,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내일도 열심히 화이팅 이렇게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고 막연하게 화이팅을 부르짖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공부해야 될 태스크가 있으면 나는 오늘 뭐를 끝내고 뭐를 끝내고 뭐를 끝내고 뭐를 끝내겠다 만 쓰시면 안 되고요. 그거와 함께 시간을, 자,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몇 시간, 내가 해야 될 일은 몇 시간. 그래서 태스크의 양과 그 다음에 시간의 양을 같이 얘를 계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 보면, 자, 나는 오늘 이거를 해야 되고 시간은 요만큼 있으니까 얘는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0에서부터 24시간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짜놓으면, 자, 여기에는 뭐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에다가 그 태스크를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을 잘,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짜보면 뭐 이동하는 시간 10분, 20분 혹은 5분 이런 시간에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쭉 해보세요. 써놓고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쭉 써보세요. 뭐 수업 들어가야 하는 시간에는 개인 공부는 못하니까 내가 오늘 수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시간은 이렇게 딱 빼놓고 그 사이에 이동 시간 이런 거 나오죠. 그 시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습 계획표를 활용합니다. 철저한 시간 관리와 함께 무작정 열심히 화이팅,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다 보면 열심히는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한 것 같은데 내가 다 못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 도서관에 갈 때 아침에 어때요? 막 책을 파리바리 싸들고 가는데 그 중에 한 권밖에 못 보고 오는 경우, 한 권도 못 보고 오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가 그냥 태스크 목표만 세웠고 정확한 시간에 대한 분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계획표와 시간표를 같이 구체적으로 짜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표를 세울 때는 최대한 계획표는 구체적일 것. 그냥 열심히 하자, 멋대자 이게 아니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를, 자, 내가 이 시간 안에 외울 건데 그러면 이 시간을, 자, 이게 총 뭐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을 세 개로 나눠보면 이 시간에 요만큼씩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시간을 요만큼씩 또 하는데 얘를, 자, 요렇게 또 나눠보면 또 그 시간에 요만큼 그래서 요 단어 50개를 뭐 요 시간 안에 외우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가장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가장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학습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학습 범위 명확하게 하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 최대한 그 시간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확한 시간을 사용해서 그렇게 계획표를 짜도록 하셔야 돼요. 5분, 10분 단위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리스트업 딱 해서 나 이 5분 안에, 10분 안에 쫙 짜놓겠다. 사실 그 5분, 10분이 모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죠.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요. 단어 10개라도 외워보겠다 하면 5분, 10분 안에 충분히 외워요. 10개가 뭐예요? 뭐 30개, 50개는 외울 수 있어요. 5분, 10분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단원이 있으면 그 개념서에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한 3페이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 주는 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변 환경을 통제하자 했었죠. 자, 공부를 할 때 조금 공부하려고 그러면 까똑 이렇게 오면 공부가 되냔 말이지. 응? 카톡 이렇게 하는데 나라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카톡, 뭐 SNS 이런 부분들은 뭐 울림을 안 해놓는다든지 스마트폰을 최대한 보지 않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가 하루에 뭐 단어를 얼마를 외워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이건 가면 안 되고 이렇겠죠. 근데 만약에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예를 들어 친구가 뭐 커피 한잔 하러 나가자 그러면 커피 한잔 하러 가요. 마시고 왔는데 또 다른 친구가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또 가요. 왜냐면 얘는 구체적인 그런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주변 환경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면 누가 뭘 해도 나는 이거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시간에는 요걸 해야 하기 때문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구체적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너무 막연하고 넓고 추상적으로 목표를 정해놓으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변 상황에 휩쓸려 다니지 않으려면 뭐 이런 단어 50개 암기 뭐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해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절대로 후회할 짓은 하지 말죠. 인생이 여러 번 있으면 막 살아보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옵션으로 내가 접하겠지만 사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이고요. 그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죽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을 때 내가 다리 뻗고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그냥 아, 나 정말 이리라 너 진짜 고생했어 너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가 뭘 대단한 걸 이루지는 못했어도 나는 그래 내가 주어진 그 나의 능력과 내 주어진 힘 안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걸 느끼고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후회할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시작했으면 내가 떨어지든 붙든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부셔버릴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건데 열심히 하게 되면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이 결과에 있어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 미련이 남지 않거든요. 공무원 공부가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요. 아, 이번 문제가 어떠고 뭐 어쩌고 자기한테만 문제가 어렵냐고 자기한테만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자기한테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끔 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뭐 바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 돈 달라고 하면 좀 언짢아 하시면서 주시는 분도 있고 뭐 다 부모님마다는 다 다르겠지만 자 내가 어쨌든 빨리 합격하고 나면 부모님한테 탈 돈을 내가 정부에서 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부모님 눈치 보지 않고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뭔가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그렇죠?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 그늘에 있으면 편하고 좋긴 좋지만 눈치도 많이 받고 그렇죠. 마음적으로도 힘드니까 빨리빨리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합격해서 우리 그 돈을 남은 내 인생에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여기 이제 서울에 살고 있지만 어딜 가더라도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수험 합격생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잘 돼 있으니까 먼저 저를 불러줘요. 이리라 선생님 아니십니까? 이리라 선생님?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공항 같은 데 가도 다 이렇게 알아보시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전 정말 소름 끼치도록 뿌듯해요. 진짜 이렇게 잘 돼서 뭐 이리라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 부러운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뭐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도 이리라 선생님 막 어딜 가도 다 이리라 선생님 백화점에 가도 이리라 선생님 막 이래요. 연예인인 줄 알아 막 내가. 그렇게 막 그렇게 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연예인인가?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서로 잘 돼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셔서 우리 잘 돼서 서로 인사하고 막 이리라 선생님 지나가시면 막 어떻게 쪽팔려 건다 시험 안 됐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 오늘 침 뱉었어요. 좀 처리 좀 해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열심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야겠죠. 저 여러분들이 꼭 제가 가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합격한다는 자신감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어떤 학생이 상당히 영어를 잘 하지는 않았어요. 잘 하지 못했는데 늘 질문을 하는데 대답해주면 또 잊어버리고 다시 와서 질문하고 뭐 그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6개월 안에 합격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넌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속으로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생 정말 6개월 안에 합격을 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서 본인은 저는 합격해야 돼요 선생님. 6개월 안에 합격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정말 합격하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됐어요.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만 장착한다면 무슨 일이든 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자신 있게 배꼽에 힘주고 똥꼬에 힘딱 주고 파이팅!